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꼭 눌러놓으시고 시청하신다면 강의를 만드는 저에게 굉장히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 또한 저희 색소폰 학교에서 다양한 악보집과 교재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네이버에 전광우 색소폰 몰이라고 검색하셔서 다양한 교재 구경하셔서 구매하셔서 받아보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요. 서브톤이라는 것을 언제 써야 할까라는 주제입니다. 이 서브톤이라는 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잘하고 싶어 하시는 기술 중에 하나죠. 그런데요. 이 서브톤이라는 것은 아주 특수한 그냥 기술입니다. 어떠한 음악적 표현 중에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근데 테너를 하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알토를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이 연주하시는 거를 보면 되게 소리가 서브틱해요. 근데 그게 좋은 줄 압니다. 서브톤이라는 거를 할 줄 아는 거와 모든 소리를 다 서브톤틱하게 하는 거랑 다릅니다. 이해되십니까? 서브톤을 넣어야 될 곡과 서브톤이라는 소리를 내줘야 될 포인트가 있는 그 구간에다가만 넣어주고 나머지는 다시 내 소리로 돌아와 줘야 돼요. 근데 모든 소리, 저음은 다 서브틱한 소리. 이런 식으로 소리를 내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좋은 소리를 가질 수 없어요. 답답한 소리, 걸걸걸걸한 소리, 침과 호흡이 섞인 소리, 고음은 잘 안 나. 계속 피스의 호수는 높아져. 좋지 않습니다. 서브톤을 잘 하면 좋죠. 서브톤 같은 표현을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서브톤이 아닌 사운드로 연주를 멋있게 하고 서브톤을 넣어야 되는 그런 몇 군데만 서브톤을 넣어야지 서브톤을 넣고 연주하는 멋진 연주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모든 소리가 다 서브틱한다면 그 사람은 소리가 답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소리가 굉장히 서브틱한데 혹시 일반적인 깔끔한 소리를 좀 내주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소리와 서브틱한 소리가 확실하게 구분이 되지 않는다면 그분은 이미 서브틱한 소리가 내 소리가 돼버려서 굉장히 바꾸기 힘든 좋지 않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완전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정말 내가 뭐 해볼 수 있는 뭐 플레젤렛이나 정말 멋진 기교들을 내가 표현해가지고 연주할 수 있는 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절대 어떠한 거에 꽂히시면 안 돼요. 서브톤이라는 톤도 있는 것이고, 그쵸? 이 비브라토라는 것도 그죠. 모든 음에다가 또 비브라토 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모든 음에다가 텅깅을. 그러니까 이게 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밴딩, 드랍, 스쿱. 칼톤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포인트에 적정히 밸런스에 맞게 들어가야지 그 연주곡이 사는데 그렇잖아요. 데코레이션이잖아요. 이 예술품에다가 약간 포인트를 주는 건데 그게 다 그렇게 돼버리게 되면 얼마나 지저분한 예술 작품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꼭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브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서브톤만 강조가 된다면 내가 결코 발전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숙지하시고 연습을 하시면 좋겠고 혹시 이 영상이 나에게 해당이 된다면 내가 서브톤이라는 톤을 할 줄 아니까 잠시 내려놓고 생톤을 좀 더 고급스럽게 더 멋지게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연습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연습을 하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멋진 연주자가 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이 강의가 만족스러우셨다면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 안 누르신 분도 꼭꼭 눌러놓으시고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